모르시는 분, 코너가 뭔지 모르시는 분, 잘 모르고 사신 거야. 코인 노래방이요. 저는 코인, 애들이 코인 노래방 가서 페이스북으로 라이브 하는 걸 보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보고서 제 수업을 만들어 보고 있어요. 애들 발표시키고, 라이브로 막 해버리는데, 애들이 미쳐. 조회수가 200에서 1200까지 수업을 틀어서 그 트렌드를 아시는 코너가 뭐야? 코인 노래방. 이건 실제 사례인데요. 제가 이게 많이 각색한 거예요. 실제로 어느 학교에서, 어느 중학교에서 3학년 학생회장과 2학년 여학생 부회장이 뽀뽀를 했다는 사실을 근데 실제로 했대. 했는데 그거를 카톡으로 돌린 거야. 지금 이렇게 더군다나 사진, 몰래 코너 지나가다 아, 저기 뽀뽀하네. 살짝 찍어놨어. 그럼 사실이잖아. 그럼 사실이기 때문에 얘를 제가 아니라고 해요. 명예훼손이라는 건 사실이어서 심지어는 저 남부에 남부지방법원에서는 아빠가 성범죄자다라는 걸 돌렸어. 그러니까 쟤네 아빠 성범죄자. 그게 명예훼손을 구합니다. 공공연히 알릴 권한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이거 한 주시고 노래를